야심각의 트빅티스타 TV 아끼라 키스상대 오늘 첫 번째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티를 저격하려고 만든 방이면 이티가 들어왔으면은 아니 그냥 얘기하고 게임하면 되잖아. 그걸 왜 나가는 거 도대체? 이티 놀리려고 씨발 넬룸 하는 것도 아닌. 간짬뽕 사먹어님 안녕하세요.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스 때 저그제 저그제 프로토스 전 프로토스 전 저그제 저그제 프로토스 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앞에 오드론이라고 하는데 오드론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구바럽 가죠. 구바럽 이후에 운영 들어가겠습니다. 구바럽이 일단은 운영하기 좋은 비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반에 사냥을 괴롭힐 수 있는 충분한 비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바럽 참 좋아합니다. 구바럽을 저그가 썼을 때 오히려 나는 좋아하긴 하지만은 싫어하기도 해. 에, 이게 막기가 딱 까다롭거든. 프로토스 입장에서 굉장히 또 껄끄러운 빌드라서 구바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레바한테 구바럽 들어가주면서 저글링으로 이제 압박해 넣고 자 그 다음에 사레바 이제 또 넬룸 하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바럽을 뭐 당해서 진 건 많이 없어요. 왜냐면 구바럽 빌드가 막기 쉬워. 포지 더블렉서스를 갔을 때 막기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게이트 갔을 때 좀 막기 힘든데. 일단 어쨌든 포지 더블렉서스를 간다면 상대방이 이게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될 거고요. 원게이트 플레이를 괜찮은 상황으로 갈 텐데 또 그거를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저기 때문에 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게 올라가나요? 이게 아마 여기인 것 같네요. 이게 정차 이렇게 간 거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갔는데 지금 여기를 딱 들어온 거지 지금. 팔링까지만 찍고 나머지는 이제 앞마다 멀티를 가져왔는데 힘을 써주도록 하고요. 자, 프로브 잡아내는데 힘 써주도록 하고 갑니다. 어쨌거나 상대방이 이제 그 이 저글링들에 대한 압박을 좀 느끼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프로브만 좀 어떻게든 잡아내려는 움직임만 살짝 보여주고 자 그러면서 앞마다 멀티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좋아요. 이런 거 좋아. 어찌됐던 간에 상대방이 이제 이런 그 정찰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생각 중이겠지만 그 정찰을 기가 막히게 또 끊어내므로써 상대방한테 또 피해를 준다는 거죠. 깔끔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선택을 또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발업이 된 다음에 한번 사레바한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사레바의 포지 더블렉서스 했겠죠. 자 이게 사레방이 자 지금 발업이 됐는데 순간적으로 확 들어가면은 그러죠. 지금 입구 쪽에 아무것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네 다섯 개 들어왔네요. 게임 끝났네요. 이거는 어떻게든 상대방 이거를 또 수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찰에 좀 많은 투자를 했네. 지금 본진에 프로브가 하나 더 들어왔거든요. 이번 사례 좀 정찰에 투자를 좀 많이 하면서 운영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슈바 현실과 또 다른 세상 환상의 디지털 세상 절절한 마음 속 날개 이대로 멈출 수 없는 개론을 지었네요. 팔러시구나. 야 이만큼 들어와야 되면 목돈 내고 있잖아. 위기의 파도 속에 갇힐지라도 생각한 대로 이루고 싶어 우리가 가는 구멍 어디든 뒤집어 친구들 어쨌든 사내발 피해를 좀 많이 받고 있고 자 그러는 가운데 제가 멀티를 들어가면서 레어트가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 사내발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사내발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진짜 잘하는 분들 지금 게이트 빨리 올렸기 때문에 질럿을 모아서 공동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끔 살아가고요. 이티님이라는 사람은 상대방 다 못해 보이는데 이티님이 잘해 상대방이 못해 보이는 건 소리야.
결국 상대방이 못해 보인다는 거죠. 내가 잘해 보이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잘해 보인 적은 없어요. 이티가 이티 새끼 존나 잘하네 이런 사 이런 적은 없어. 꼭 상대방이 다 못해 보인 거야. 참 웃긴 세상이네요. 지상 상대방이 다 못해 보인다라는 거. 제가 잘해 보이는 적도 있습니까? 아 다행이네요. 명량 때 잘해 보였다고? 야 그게 몇 년 전인데 슈발로마. 그 다음부터 잘한 게 없었어? 하여튼 슈발 세상 열심히 해보면 뭐합니까 그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어. 이건 내가 심리를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완벽히 들어간 카운터 어택이었는데 시청자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주고 내 설명은 안 듣고 싶어. 아 상대방이 존나 못해서 뚫렸구나 이 생각만 한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 아픈 현실이야. 아니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프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진짜. BJ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니네가 정말 열심히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서 빠 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야 상대방이 못하는 거잖아 개빡치죠. 이렇게 빡칠 수가 없어요. 상대방 못해서 자 그럴 수도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티도 잘했다는 게 없잖아 있는데 말이죠.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티님 잘 치나요? 그러시는데 잘 칩니다. 존나 잘 쳐요. 드르르르르르. 상대방이 뭐하나요 지금. 업그레이드도 안 돌리는데 두 개 다 안 돌려? 뭐 하나 정도는 돌려야 이해를 할 텐데 두 개 다 안 돌리는 건지 못하는 건긴 한데 뭐야 이걸 왜 찍어. 스쿼드가 나왔다는 건 스쿼드를 정찰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멀티 쪽에는 드론 한번 붙여주면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까워. 커세어네요. 자 이러면은 드론을 뽑아요 여러분들. 아 여기다 지었어. 다크 이러면은 드론을 뽑고요. 여기다가 이제 해처리 짓고 드론을 찍어도 되거든요. 뭐야 이거 뭐야 안마다 이쪽이 다 갔어 저거. 어차피 상대방이 딱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일단 한 타이밍을 러커로 이제 버티고 후 히드라 공격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을 좀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커가 있으면 어쨌든 상대방이 뭐 빠른 옵저버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못 뚫어요. 못 뚫는 상황이 돼버리고 못 뚫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역공 타이밍이 오거든요. 역공 타이밍이 오면은 제가 이제 역공을 들어가서 상대방한테 압박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러커가 그냥 상대방한테 압박을 들어가도 무서운 상황이고 하이템플로 보유하면 상대방 추가적인 멀티를 바라보는 상황일 텐데 선 러커 찍어주면서 압박 들어가주고 그러면서 이제 운영 들어가면은 할 게 없다는 거죠. 완벽히 파악하고 있고 상대방을 자 완벽히 파악한 상태에서 빌드를 구성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진짜 괜찮은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무탈스크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일단 굉장히 가만히 있는데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적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할 거 다 이제 드론만 뽑잖아. 계속 아까부터 드론만 뽑았어.
결국 사내방이 할게 없어진다라는 얘기고, 드론만 뽑는다라는 거는 이후에 움직임까지 사내방 어찌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아마다 가스 두 마리라고. 아, 그러네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가스를 많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멀티 쪽에 지금 저쪽으로 뭐 많이 갔는데, 보고. 이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쪽 활로를 열어놓으면은, 아니 사람 왜 이렇게 렉 걸리는 거야? 야! 왜 이렇게 렉 걸려! 이 새끼 방풀 아니야? 저렇게 렉 걸릴 이유가 없는데.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렉 걸린 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뭘 켜놓지 않는 이상 안 그런 건데,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들이 켜봤자 노래 트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렉이 쳐걸린다라는 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뭔가 켜놨어, 내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안 되거든요. 자, 이거 스커지가 아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커지님? 다시. 아, 존나 렉걸! 미친놈 진짜 씨발 다 때려 죽일라 이거. 아 미친 그 씨발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뭘 킨 거야 도대체. 아 미친놈이네 이거. 아 스바 진짜. 아니 이걸 렉걸릴 이유가 없잖아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아 씨, 진짜 개더럽게 하네 사람 진짜. 아니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뭘 어떻게 렉걸리냐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노트북도 아니면은. 아 이거 뭐야 왜 프로가 저기 있어. 아 승질나 진짜 씨. 아 개떡같은 새끼 진짜. 스타크래프트 어떻게 렉걸리는 거야. 넥서스 넥서스 날리기. 근데 중요한 건 넥서스예요 여러분들. 상대방 이거 넥서스만 날리면은 할 게 없기 때문에. 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러커를 태워서 상대방의 그 뭐냐 앞마당 쪽으로 가서 앞마당 프로브를 다. 아 렉 좋은 니마 렉 걸리잖아요. 아니 니마 아니 뭘 하길래 도대체 렉 걸리는 거야. 심하잖아 이건 좀. 아 진짜 심하네 이분. 아니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렉걸리 이유를 찾아보자 얘들아. 없어! 아니 찾아본 거 말고 없어. 렉걸리 이유가 뭐가 있는데 도대체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아 답답하다 진짜. 잘하지도 않는데 렉이 쳐걸리네. 심한 거 아니냐? 토렌트 받아도 안 걸리던데 나는. 나는 그런 거 해도 안 걸리더라고. 이게 이유가 없어. 아니 그냥 컴퓨터면은 안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 이해 안 가네 이 사람. 인터넷이 안 좋으면 슈바 처음부터 렉 걸린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게임했을 때 아예 처음부터 렉 걸린 게 아니라 갑자기 렉 걸린 거거든? 그지? 아까 처음에는 렉이 없었잖아. 내가 초반에 드론만 뽑고 있을 때 렉이 없었는데? 그니까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일단 본진 날라갔고 뭐 거의 올인 공격급으로 이제 공격을 올 텐데 조금만 막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 사람 진짜 승질나게 씨. 아 여기 스커지가 있었구나. 사람이 저기에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 또 다른 쪽에 비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글쎄요 이거를 뭐 이렇게 대놓고 저쪽으로 갈 그런 게 있나 세대방 이렇게 오는데 이러면 세대방이 공격을 못 와요. 이게 어째 공격을 해도 성큰 있고 뭐 히드라 리스크 쭉쭉 나올 수 있는 6캐철이기 때문에 결국 세대방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지키러 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지키러 오다가 이제 피를 받는 상황이죠, 이거는. 흙기를 또 깨버리고요. 러커로 조져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저걸링 쭉쭉 찍어내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어택당 찍어도 사내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울트라 리스크 K번 가면서, 패스트 울트라 좀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진짜 막을 수가 없어, 이제부터는. 그냥 쭉쭉 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병력만 열심히 찍어서 상대방한테 보낸다라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어, 센데?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되고 가죠. 저 원래 업그레이드가 안 되겠죠. 그 사례 추가 멀티가 없다라는 건 상대방 진짜 할 수 있는 없다는 거예요. 자, 진짜 물량을 보여줄게요. 드론 진짜 잘 붙여놨어요. 드라군 위주인 것 같은데, 거의 뭐 드라군 위주인 뭐 게임 끝났죠. 없네? 혹시나 모를 다크 견제 이런 거 대비를 살짝 해줬고요. 사실 저 지금 업그레이드 안 됐죠 지금 방금. 됐나? 안 된 걸로 봤는데. 위협이네. 잘 됐네. 사실 어찌 됐든 간에 이 저글링들한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야, 혹시나 모를 뭐 견제에 대한 대비만 살짝 해주면서 저글링 히드라로 맞상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소수 병력이거든요. 근데 엄청 세죠. 사내마 이거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그 물량이란 말이지. 해철이 이렇게 돌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거 거의 빠부급인데 제제 이마 뭐야. 아니 야동 받는지 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렉걸리 이유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아 렉걸리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아니 렉걸리 이유가 처음에 렉 안 걸렸잖아 분명히. 처음에 렉 안 걸렸는데 갑자기 렉 걸리는 거 분명히